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며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사흘째 예결위 점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못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흘째 도의회 예결위를 점거하면서 내년 도 예산안 처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예결위 회의가 시작되기 5분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장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여야는 어떤 예산을 살릴지 세 차례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산 통과가 다급한 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종 지사.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습니다. 침묵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끝까지 그렇게 할 거고. 늦어지는 거의 책임은 무조건 다 새정연합한테 있는 거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삭감 예산 부활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가 그들만의 새누리당의 전유물입니까? 적어도 협의하고 협상하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오는 16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되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 등을 제외한 신규 사업 등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남은 법적 시한은 이제 닷새.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에게 출구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